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티지 여행입니다. 자, 저는 시청 앞에 있는 트리. 자, 그거를 구경하면서 오늘, 바로 여기 앞에 트리 바로 뒤쪽에 있는 높은 건물이 프라자 호텔입니다. 그 프라자 호텔 뒤쪽 동네, 그러니까 북창동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자, 북창동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북창동 음식거리. 여기가 바로 북창동입니다. 과거에 여기가 아주 그 유명한 그 술 문화. 자, 그걸로 아주 유명을 했죠. 자, 지금은 예전에 그런 그 북창동의 주류 문화. 자, 그런 거는 이제 많이 그 완화가 됐다고 하네요. 여기 있는 술집들이 전부 다 강남으로 옮겨갔나? 하여튼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런 업소들은 많이 이동을 하고 지금은 예전에 그런 북창동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어떤 이제 문화의 북창동 거리 그런 걸로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 말고 또 어디 변두리 같은 데 가니까 뭐 북창동식 주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또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북창동에 굉장히 유명했던 술 문화, 주류 문화 그런 걸로 유명했던 동네입니다. 그때 이쪽에 북창동의 초원의 집 뭐 그게 유명했죠. 그 당시 옛날에. 하여튼 그때 이쪽에 그때 코미디언 그때 유명했던 이주일 선생님 이쪽에 초원의 집에 업소에 출연해가지고 하여튼 초원의 집이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뭐 그래서 하여튼 사업에 성공을 해서 다른 사업까지 손을 대서 뭐 하여튼 이렇게 계속 뭐 번창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전과 다르게 조금은 뭐 썰렁한 분위기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북창동이 왜 북창동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창동은 바로 북창동의 창자가 창고 창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곳에 그 선해청의 창고가 바로 이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북창동에. 그래서 북창동이 그 창고의 창자가 그 들어가는 겁니다. 북창동. 그 선해청은 그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그 모든 세금을 쌀이라든가 무슨 뭐 직물류, 뭐 배종류죠. 그 다음에 뭐 상평통보 뭐 이런 돈 주화 지폐 이런 걸로 이제 주화로 이제 걷었는데 그런 모든 이제 경제 재정 관련 그런 재정을 담당했던 기관이 선해청입니다. 선해청 창고가 바로 이 북창동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 선해청에 또 그 기관은 선해청 기관은 저쪽에 조금만 더 가면은 그 숭례문 그 바로 숭례문 수입상가 앞쪽에 있는데 그쪽이 바로 선해청 자리였다고 합니다. 자, 북창동. 자, 그래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기 나야가라 술집은 아직도 있네, 저쪽에. 나야가라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원의 집 여기 있다. 야, 아직도 있네, 초원의 집. 이 초원의 집 간판입니다, 이게. 비즈니스 클럽 초원의 집. 아주 유명했던,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가게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1882년 임오군란 때, 이쪽에 그 청나라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가지고 여기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청나라 사람들이 여기 많이 주둔해가지고 여기서 화교거리를 이룰 정도로 화교거리로 아주 그 번창했던 동네입니다. 그 전에 또 이쪽에 그 화교상들이 많아가지고 화교 어떤 중국 식품 재료상들 이런 게 많았는데 여기 그 자리인 것 같은데 여기 벌써 철거가 돼가 없어진 것 같네요. 자, 옛날 건물인데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문을 닫아 있네요. 보니까 화교거리로 유명했는데 여기가 저기 그러니까 어떤 화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화교의 어떤 그런 억압 정책 이런 걸로 해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 견해로는 그냥 제 생각으로 이쪽에 뭐 북창동이 워낙 상업 지역으로 번창하다 보니까 땅값도 올라가고 뭐 하니까 이제 아마 어떤 수지 타산에도 맞지 않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많이 옮기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건 오래된 벌써 이 북창동의 건물인데 지금 철거 중에 있네요. 자, 여기는 이미 철거해가지고 회행합니다. 저 같은 초원의 집이 아직도 있긴 있네요. 술집 명인 나야가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간판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초원의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원의 집 무랑루즈 굉장히 유명했죠. 초원의 집은 바로 여기 바로 이 북창동 지역에서 있었고 무랑루즈는 저기 저 어느 저기 무교동 그러니까 무교동 지역 쪽에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뭐 손님이 들끓을 정도로 굉장했던 지역입니다. 아, 굉장했던 그 업소죠. 자 바로 이제 북창동 지역을 다 나오니까 길 건너편이 바로 남대문. 길 건너는 바로 남대문 시장입니다. 북창동 음식거리 자 써 있네요. 자 이제는 뭐 옛날에 아주 화려했던 뭐 이 술 업소가 굉장히 많았던 북창동이 아니라 북창동 음식거리로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제가 바로 이 거리를 걸어서 나온 겁니다. 북창동 거리. 자 북창동에서 남대문 쪽으로 걸어와서 반대로 건너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보이는 북창동의 모습입니다. 걸어오니까 하여튼 그 초원의 집 간판은 아직까지 있고요. 예전에 그 초원의 집인지 모르겠지만 간판 아직까지 있습니다. 나야가라 저 보니까 또 길 건너에 자이언트 술집 그 예전에 다 그런 술집들 같습니다. 예전에 그 명성은 이미 지났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일부 조금 그 술집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창동의 그 동네 지명 자 그게 바로 이 선해청에서부터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숭례문 바로 옆에 숭례문 수입상가 그쪽에 선해청에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쪽 이제 선해청 표석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목소리가 그냥 감기가 있어가지고 마이크 테스트. 자, 여기가 바로 숭례문 수입상가입니다. 지금 뭐 문을 닫혀 있네요. 표석이 어딨냐? 선해청 표석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대문 바로 숭례문 수입상가 바로 앞인데 자 여기 보니까 푯말이 있네요. 선해청 터 발견했습니다. 선해청 터 선해청은 1608년 강해군 즉위년
경기도의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신설한 관청이다. 대동법은 현물로 받던 곡물을 쌀, 포목, 돈으로 대신 받게 한 법으로서 선해청은 이 물자들을 보관하고 관리하였다. 1894년 고종 31년 폐지되었다. 자, 이렇게 선해청톱. 자, 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해청톱까지 이제 구경을 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각 남대문 시장 바로 입구입니다.